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서울교구 교구장의 지책을 맡고 있는 한덕천 교무입니다. 서울시와 4대 종교인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가 합력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디딤돌을 놓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서울 종교음악제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빕니다. 특히 오늘의 음악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기도로서 부르는 간절한 노래입니다. 오늘 음악제에는 석가세존과 예수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혼음이 함께하는 그 혼음을 전하는 노래들입니다. 그 성자들의 혼음 속에 모든 분들에게 한 해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종교의 기도 노래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듯이 모두 소통과 공감과 그리고 이해와 별애로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교의 역할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탐욕이 이 재앙을 불러왔고 앞으로 기후 환경에 의한 재앙도 우려가 많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들과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맞잡은 손으로 서로 마음을 합한 기도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어 감사의 노래, 평화의 노래, 행복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세상에 불려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내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았던 전염병이 2년 동안 우리 곁에 머무르며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신자들 또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웃으며 담소를 나누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마음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늘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명동 밥집을 운영하며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에도 백신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이 모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팬데믹의 상황을 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힘들고 지친 국민을 위해 위로와 희망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음악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함께하지만 종교음악을 비롯한 따뜻한 공연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종교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합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우리 종교인 모두 각자의 종교를 넘어 이 땅에 사랑과 나눔, 희망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환한 빛을 만나듯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어 우리 모두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며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4대 종교 중 원불교 그리고 가톨릭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한 국민과 의료진 모두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면서요.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불교 퓨전 국악 감성 밴드 파인트리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감성밴드 파인트리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재회라는 곡이고요. 춘향가를 모티브로 성충왕과 이몽룡이가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음악으로 한번 묘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가 원불교 성가곡을 한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묵은 세상은 진에 가고라는 곡이고요. 저희 감성밴드 파인트리가 한번 편곡을 살짝 해봤습니다. 중간에 우리나라 전통민요 태평가를 저희가 한번 삽입을 해왔거든요. 두 번째 곡 묵은 세상 진행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묵은 세상 진에 가고라는 원불교 성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보컬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라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모티브로 한 봄이로구나라는 저희 팀의 창작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한번 들어보시오.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5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운 것 아니오. 산
꽃이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런 이후날 백발한심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 쩔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건들 쓸 데 있나. 허허 참. 아, 꽃도 나무도 피고 지고 하는디 아, 이 사람은 한번 가면 그만이란 말이오. 그게 참 서글퍼.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거인 간인 모두가 백살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근심 다 채우면 다 5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늙어지면 그만 산천 모두가 흙이로구나. 영영 호시절일 리가 있겠소.
근심 걱정 일랑 전 개수나무 끝끝허리에다 던져버리고 흐드렁거리고 놀아봅시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네, 감성적인 사운드와 대중적인 표현력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감성 밴드 파인트리의 무대였습니다. 다음 무대는 이웃 종교 간의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빛나는 목소리를 가진 가톨릭 신자이자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 씨가 원불교 감성밴드 파인트리 그리고 기독교 재즈밴드 이환밴드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야 세야
우리 민족은 늘 무엇이든지 노래로 기도하고 염원했던 것 같아요. 파인트리의 이런 예쁜 국악장단의 이 노래를 최동선 선생님께서 체보하셨던 우리의 전통가락을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크로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 피아니스트 최영미 씨 그리고 저랑 같이 온 첼리스트 이호찬 씨 이렇게 같이 또 국악과 함께하는 무대를 했습니다. 이런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것, 우리가 종교 간에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넘고 선을 넘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게 생각됩니다. 다음 노래는요,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어떤 기도보다 노랫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무대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저희 클래식 팀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인류애가 가득한 곳, 그곳을 자유롭게 내 영혼이 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절에 가면 저는 나는 상상 속에서 밝은 세상을 봅니다. 그 밝은 세상에서는요 밤에도 덜 어둡거든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의미 있게 이 세상에서 한 생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저에게는 우리 이번에 4대 종교가 모여서 같이 음악회를 열고 있지만 어떤 종교 간에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상상 속에서만 내 환상 속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오늘 같은 무대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한 무대를 하나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환 밴드 그리고 저 임선혜가 같이 하는 거신의 The Man I Love. 누구를 사랑하든지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seems absurd. I know we both want to say goodbye. Maybe I shall meet him someday. Maybe Monday. Maybe not. Still, I'm sure to meet him one day. And maybe Tuesday will be my happiest day. He'll build a little home just meant for two, from which I never roam. Who would put you in someone else above? I'm waiting for the man I love. Maybe I shall meet him someday. Maybe Monday. Maybe not. Still, I'm sure to meet.이 장르와 종교를 넘어선 아름다운 무대, 감동적으로 함께 만나봤는데요. 서울시가 함께하고 BBS 불교방송, CBS 기독교방송, CPBC 가톨릭평화방송, 그리고 WBS 원음방송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2021 서울종교음악제.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이웃 종교인들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2022년 이민년 새해도 이 음악제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해 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발라드의 황태자죠. 최근에는 CCM 음반도 발매를 하면서 신앙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인데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가수 조성모 씨의 무대를 전해드리면서 2021 서울종교음악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별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때쯤이면 한번 박수를 쳐주시는데 네, 조용하네요. 네, 정말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요. 직접 만나 정말 만개한 웃음 서로 마주하면서 그럼 만날 날 또 함께 자리할 날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 곡은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보내드릴 건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이 그립고 우리가 또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또 은혜였는지 정말 느끼게 되는 지금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2년 네, 또 준비하는 지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들었던 만큼 또 2022년 더욱더 큰 보답 받으시기를 또 계획하신 일들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능하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
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게 겠지만 너 그들 누지 알게 되면 함께 깊어줄 주게 되리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